남서부 메인 퀘스트 두 개와 이게 주임무 두 개와 안전 가옥을 태클을 오픈시키고 난 뒤에 백악관에 오시면 백악관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.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군수 담당관한테 가면 스킬 해제가 됩니다. 이게 뭐 레벨에 따라 있는 거니까 그 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기지에 들리시면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아무거나 늘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뭐라고? 특전 36개. 이제 파츠 다 열었죠. 자, 방어구 키트. 잠금 해제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건다 됐지. 수류탄 인벤토리 여기서 안 열리는 이 메탈이나 그다음에 탐지 능력 제작 재료 이것도 30레벨 돼야 되고 이제는 뭐다 찍어주면 돼, 웬만한 거는. 로드아웃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. 시그니처. 로드아웃은 세이브 하는 거라서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대원들은 뭐, 요렇게. 오픈되고 아직 3명이 오픈이 안된 거죠. 엠마랑. 오케이. 이렇게 하시고, 요 제작다에 가서, M4, 스식 같으면 M4를 제작하시면, 뭐, 최고급은 아니지만은, 요거, 713짜리, 요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제작을 하시면 한번 볼까요? 제작을 하게 되면, 요렇게, 578에서 707까지 데미지. 오케이, 요렇게. 그 다음에 계좌 부품도 한번 보시오. 스킬 주운 거는 내가 제작을 해줘야지만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800유 다음에 손잡이 안정성 손잡이 M4나 MK17에 쓰이네요. 그 다음에 대용량 경량용 대용량 탄창 스나 탄창 제작이 야, 두 개가 안 되네 9mm 탄창 제작이 다된거 맞죠? 이제 오케이 제작이 다 됐습니다. 제작 시키고 난 뒤에 나가면 요 사격장이 열리네. 사격장 나중에 테스트해요. 오케이 프로젝트 창에 가보시면 남서부 극장에 가면 완료를 지금 요걸 받을 수 있는 거죠. 다 극장이네, 다 극장. 극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극장. 오케이. 하면, 프로젝트. 이렇게, 완료가 뜹니다. 오케이.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야. 레벨업 현장 숙달 상자 현장 숙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? 어떤 게 있는가? 무릎 오 스나초 하나 얻었다 탤런트
지금 총 쓰레기라서 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탑니다. 12배율 꽂고 탄창은 사거리 없고 총은 안정성 치명타도 괜찮습니다. 5% 안정성도 괜찮고 보조 무기는 요새 오케이 나는 버리고 다시 백악관으로 갑니다. 다시 제작대에 가보면 만들어진 것들이 생기죠. 이런 거 수직 손잡이. 무기도 종류별로 다 생겼죠. 조금 더 생겼죠, 무기가. 모델 700짜리도 생겼네요. 뭐, 오케이.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, 프로젝트에서 완료했던 거는 다시 제작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물고기 다 됐습니다. Thank you.